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화면 공유를 같이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새롭게 출시하실 에센셜 오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 살면서 영국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을 획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아로마 테라피는 유럽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영어권 나라들로 또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국제 임상 아로마 테라피 네트워크 국내 최초 그 전문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희대에서 동서역대학원 노화의과 석사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크레아타르라는 아로마 테라피 전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자, 아로마 테라피가 무엇일까? 방금도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아로마와 테라피 두 가지 용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자, 아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센셜 오일을 말하는 것이고, 테라피는 치유 목적, 그리고 치유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자, 몸과 마음과 정신, 이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로마 테라피 근간이 되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런 의학계에서도 되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질병이 생기고 또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의 가장 큰 종착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내 안에 깨어진 균형을 다시 재배열하면서 재균형 잡힌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이제 따라와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에센셜 오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식물에는 특별히 향이 나는 식물들이 있어요. 자, 그 아이들은 굉장히 고등한 식물들입니다. 고등하다는 거는 뭔가 뛰어나다는 건데 그만큼 얘네들이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식물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뿌리를 내리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돼요. 그럴 때이 고등한 식물들이 내뿜는 향기 물질이 바로 에센셜 오일의 그 근간이 되는 방향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아주 독특한 추출 방법을 통해서 병에 담는 거죠. 근데 에센셜 오일 병들은 항상 되게 조그매요. 자, 그 이유는 엄청나게 응축된 향기 성분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갖는 메시지는 이제 뒤에서 차차 풀어드릴 거고요. 자,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서 자연에서 추출한 향기 성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어 물질이고, 자, 근데 이 에센셜 오일 한 방울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너무 당연한 것이 자연에서 온그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 물질 그대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아스피린과 비교를 해드리면 아스피린은 사람이 특정한 목적, 두통 해소나 항응고를 위해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그 목표가 되는 효능을 위해서 단순하게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었을 때 다른 효능, 다른 부작용은 있으면 안 되고 딱그 목표가 되는 증상만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사람이 만들었는데 에센셜 오일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장점이 될수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에센셜 오일을 내가 적용을 했는데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양한 성분은 그 안에 들어있는 효능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은 다 향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향수나 화장품 향을 이렇게 맡게 되면은 되게 심플한 향이 나는데 에센셜 오일들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향이 나요. 그리고 오늘 맡았을 때 향이 다르고 내일 맡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고 다른 사람과 나의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그것이 이 성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수백 가지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는 나는 향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렇게 느껴지는데 말을 했을 때 아, 거기에 있는 성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각 어떤 특정한 성분을 더 강하게 인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향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신제품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라벤더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자, 효능을 써놓은 걸 보시면 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센셜 오일들은 효능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각각의 에센셜 오일이 갖고 있는 장기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라벤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긴장을 완화해주고 릴렉스 시켜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라벤더를 강하게 쓸 경우에 굉장히 농도를 짙게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 원액을 베개에다가 여러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주무셨대요. 근데 새벽까지 잠을 못 이렇게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라벤더를 부드럽게 한 방울만 떨어뜨리셨으면 편안하게 주무셨을 텐데 너무 여러 방울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지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라벤더가 우리를 릴렉스 시켜주는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라벤더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근육을 굉장히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는 잠을 잘잘 수가 없죠. 그리고 예민해지고, 근데 우리 몸에 흡수가 된 다음에 근육을 편안하게 릴렉스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경계를 풀고, 그리고 긴장 완화되고 잠이 잘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효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긴장된 근육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점은 라벤더가 통증 완화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생리통이라든지 근육통 이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통증 블렌딩에 라벤더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잘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화상을 입었을 때예요. 자, 라벤더는 원액을 써도 되지 않나요?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넓은 부위가 아니면 원액을 쓸 수도 있지만 가급적 모든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액을 쓰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트러블도 안 나고 사람에 따라서 또 피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액은 절대 쓰지 않되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가 냄비에 데였어요. 그러면 라벤더를 한 방울을 살짝 원액을 바르고 그 즉시, 바른 즉시 집에 있는 어떤 오일들이 있잖아요. 포도씨 오일도 있고 해바라기 오일도 있고 그거를 위에다 덧발라서 희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액을 먼저 떨어뜨렸다고 할지라도 위에다가 그런 식물성 오일을 발라서 희석을 시켜주시면 이 라벤더가 조직 재생에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빨리 조치만 해주시면은 여기가 물집이 생기거나 뭐 다르게 상처가 남거나 하는 거를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려움증, 벌레 물렸을 때 여름에 이제 되면 모기도 물리고 하면은 엄청나게 가려운데 그럴 때는 절대 절대 원액을 쓰시면 더 가렵게 되고요. 한 1%나 2% 희석을 해서 발라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페퍼민트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퍼민트는
향을 많이 맡아보셨을 거예요. 페퍼민트는 우리의 에너지를 확 올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욕이 저하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집중이 잘안 돼서 막 졸리고 할 때, 페퍼민트 향을 한 방울 티슈에 떨어뜨려서 코에 가져다 대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신이 굉장히 명료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페퍼민트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 두통이죠. 두통, 아까 라벤더도 근육 이완시켜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페퍼민트가 두통이나 통증에 훨씬 더 강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배가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근육통이 심할 때 페퍼민트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페퍼민트도 마찬가지로 근육을 아주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느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페퍼민트는 하나 더 플러스 이 피부에 닿았을 때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발랐을 때 시원하다 느낌이 나는 거는 거의 페퍼민트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멘톨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닿았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시원하면서도 그 부위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증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신에 순환이 잘안될 때, 특히 다리가 붓고 무겁고 굉장히 피로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저녁 때 샤워를 하시고 페퍼민트를 당연히 또 희석을 해가지고 호호바 오일에 희석을 해서 종아리에 넓게 펴발라 주시면은 그 부위가 아주 순환이 촉진되면서 긴장이 또 풀리고 붓기도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퍼민트도 가려움증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려움증은 전농도로 1, 2% 정도로 또 희석을 하셔야지 그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우리 향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행복의 오일이라고 해요. 시트러스 계열들은 아주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왜 그러면 향기를 맡았는데 우리 감정이 바뀔까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기분이 즉각적으로 변화시켜 줄수 있는 게 레몬입니다. 아주 우울했다가 좀 밝은 기분으로, 그리고 좀 짜증이 났다가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기분을 전환시켜 줄수 있는 게 레몬이고요. 여러분, 소화가 잘안될때 복부에다가 마사지 해주시는 거, 희석해서 마사지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간단한 부종이나 아니면 순환이 잘안 되고, 우리 여성들은 또 셀룰라이트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런 셀룰라이트가 예방도 될수 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이 또 레몬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이제 요즘은 아로마 테라피가 조금 많이 알려져서 아로마 디퓨저, 그러니까 가습기처럼 생겼는데 공기 중에 레몬을, 에센셜 오일을 발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팔아요. 물 같은 걸 채우고 거기다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고 발향시키는 방법인데, 자, 그거를 레몬을 넣어서 하시면은 공기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 레몬을 공기 중에 가득 발향을 잘 시키면 공기에 있는 나쁜 균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박멸시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공기의 질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몬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까 방어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예방, 아주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근데 어느 순간 레몬 잠깐 맡았다고 면역력이 확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조금 친하게 지내시면은 점차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부에 만약에 적용을 하셨을 때 레몬은 2% 이상을 넣고서 피부에 바르신 다음에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몬 같은 경우는 2% 이내로 쓰셨을 때는 아무 문제 없고요. 내가 블렌딩을 했는데 레몬이 2%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저녁에 쓰시는 거는 괜찮고, 만약에 옷 안에 가려지는 부분에 사용하신 것도 괜찮고, 근데 직사광선을 받는 부위에 이2% 이상을 적용했을 때에는 좀 따갑거나 간지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약간 선진국에서 아로마 테라피가 많이 알려져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병원과 연계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안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보안요법은 기존의 어떤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것과 보완하면서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빈 공간을 메워주는 테라피 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의 치료나 진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약간 잠이 잘안 와요. 그러면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약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수면제까지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숙면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안정시키는 방법을 취하거나, 아니면 너무 누워 있었더니 등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통증 약을 먹기보다는 그 부위에 통증 완화시켜주는 블렌딩을 해서 발라주면 또 편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언제 사용을 하냐면 약간 노인분들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신 분들, 그리고 뭐 어떤 물리치료나 굉장히 다방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어떤 미용이나 그런 목적으로 아니면 그냥 향을 잠시 맡고 그냥 기분 좋다 이 정도로 그치는데, 아로마 테라피가 여러분이 생각,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용될 수 있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유명해지면 질수록 또 이제 그안 좋은 점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좋은 에센셜 오일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식물에서 향기 성분을 추출을 해내는데 뭔가 거기다가 이물질을 섞어서 판다거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싸구려 에센셜 오일을 섞는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품질을 확 떨어뜨리는 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식물, 그리고 그 식물에서 추출한 향기 성분, 거기에 아무것도 섞지 않은 100% 순수한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면 여러분이 주의사항만 잘 알고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효과를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2번은 뭐냐면, 너무 과용하거나, 그러니까 정해진 비율이나 규칙을 잘 따르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과용하거나 너무 자주 쓰거나, 원액을 쓰면 안 되는데 피부에 원액을 쓰거나, 여기 사진에서처럼 물에 타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주 뭐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부터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타먹는 것은, 이 오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얘는 거의 다 친유성이에요. 물에 섞이지 않는 성분인데, 물에 타먹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마시게 되면 그 원액이 여러분의 식도로 그대로 닿게 되고, 위에도 그대로 들어가서 위액과 섞이면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은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프랑스라든지 몇몇 국가에서는 의사 처방 하에 에센셜 오일을 실제 치료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항생제로도 쓰고 어떤 여러 가지 다방면에 치료 목적으로 쓰는데, 장염에 걸렸을 때도 쓰고. 근데 그거는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의사와 약사의 처방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남한테 권하지도 말 것이며, 남이 권한 걸 마시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나 원액을 막 바르거나 하는 거,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은 아주 편하게 좋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아까 말씀드린 의사 진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가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으면 나는 병원 안 가고 이걸로 치료해보겠다.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고객분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보완요법으로 쓰신다는 거. 그리고 4번은 가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우리 정말 예상치 못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에서 온 물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좀 자극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체질에 따라서 자극이 올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즉뭐 자극이 있을 경우에 그대로 중단하고 예를 들어서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났을 때는 뭐 피부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좀 경과를 지켜보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4번은 만일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면 된다. 그리고 5번은 적용을 멈추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루 종일 코에다가 대고 있다거나 아니면 365일 마사지를 매일 하거나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 균형을 맞춰준다 그랬잖아요. 내 몸이 원래 면역력을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회복 능력을 더 이렇게 원래 균형 잡힌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5일 아로마 테라피를 했으면 이틀은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한달 주기로 봤을 때는 한뭐 3주를 아로마 테라피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마지막 주는 아로마 테라피 하지 않고 쉬는 주뭐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시면은, 아,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에센셜 오일은 향이 나죠? 코로 이렇게 흡입을 하면 향기 분자가 코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하나는 뇌로 가서 여러분의 뇌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할때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시잖아요. 그 공기와 함께 에센셜 오일 그 향기 성분이 여러분의 폐로 가요. 폐에서는 밖에서 들어온 산소가 혈액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 깨끗한 산소가 폐로 갔다가 혈액 안으로 싹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에센셜 오일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액을 타고 전신순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뇌를 자극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특정한 뇌의 부분에 기분을 관장하는 곳이 있어요.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에센셜 오일에 특정한 안정시키는 릴렉스 시키는 성분이 인식이 되면 뇌에서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경계태세를 풀어야겠다. 쉬어야겠다. 그러면 몸이 그대로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코를 통해서 향을 깊이 흡입을 하게 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혈액까지 향기 성분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용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아까 티슈에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어떤 손수건에 떨어뜨리는 방법 아니면 코팅이 안된 종이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베개 같은 경우는 한 방울 정도는 괜찮으신데 얼굴에 닿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그잔 같은데 뜨거운 물을 약간 뜨끈하게 물을 붓고 거기다 한 방울 떨어뜨려서 절대 드시지는 말고 거기도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눈이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습기가 아까 설명드린 발향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 적용이 있는데요. 자, 피부는 호호바 오일이나 뭐 이런 식물성 오일에다가 희석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희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호호바가 10ml면은 거기다가 5방울을 넣으시게 되면 그게 2.5%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가려움증 이런 데는 1% 희석하세요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10ml 호호바 오일에 2방울을 넣으시면은 1% 희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통증 같은 경우는 한 5%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희석을 해서 피부에 바르면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그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부 안에 진피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진피에서 다시 혈액을 타고 전신순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로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장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주 적은 양으로 아까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적은 양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사항만 지키면 자극이 매우 적은 치유법이다. 그리고 후각을 발달시키면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엄청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원인이 후각으로부터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치매 걸리기 전조 증상이 후각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도 후각이 많이 상실되신 분들이 많은데 인지 능력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면역력도 좋아질 수 있고 또 향기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더불어서 이제 좋은 향까지 내가 낼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굉장히 여러분이 판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아로마 테라피는 전인적인 접근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소개를 드린 몸과 마음과 정신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의미인데요. 그거를 통틀어서 사람을 그러니까 쟤는 예민한 애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마음, 그리고 몸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고 균형이 깨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지, 그러니까 고객의 그 모든 거를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1번은 고객과의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하실수록,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수록 정확한 에센셜 오일을 처방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내가, 머리가 아픈데, 그냥, 두통에는 페퍼민트지 하면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아 머리가 왜 아플까? 근데 두통의 원인을 파고파고 들어가 봤더니 잠을 잘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페퍼민트만으로는 또 해결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잠을 잘 자게 하는 걸로부터 이게 더 해결이 근본적으로 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의 문제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것인지 정말 두통이 왔는데 정말 뇌에 이상이 있는 건지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의외로 아주 쉬운 부분에 원인이 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 어디가 불편하신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자연적으로 좀 편안하게 균형을 잡는다는데, 그러면 내가 해결하고 싶은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릴렉스하고 싶은지, 크게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항상 너무 예민하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고요. 아,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 너무 처져 있고 의욕이 없다. 이런 분들은 에너지를 올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반대를 처방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신 분한테
라벤더를 처방해서 더 이렇게 기운이 빠지게 하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약간 너무 예민하고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 자극적인 강장시키는 페퍼민트 같은 거를 그 추천을 하면은 좀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상황이 지금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여기서는 필요라는 것에는 그 고객이 갖고 있는 그 향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제시를 하셨을 때 향을 맡아보고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는 일단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이 전인적인 접근을 할 때, 거부감이 느껴지는 에센셜 오일은 제외시키고 호감이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에센셜 오일과 가장 적합한 적용법을 제시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호불호를 이렇게 따지시기도 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에센셜 오일을 결정이 됐으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또 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남자분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 마사지를 하라고 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흡입법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분은 목욕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족욕이 취미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족욕기에다가 이 에센셜 오일을 그냥 원액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걸 유화가 안 되거든요. 물에는 안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응급 처방으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집에 있는 굵은 소금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시고, 족욕 같은 경우에 한 5방울에서 6방울 정도 떨어뜨리시고, 그대로 잘 섞어도 어느 정도 유화가 조금 돼요. 근데 더 유화가 잘 되게 하고 싶으면, 호호바 오일을 에센셜 오일 넣은 만큼 아주 쬐끔만. 그래서 막 버무려서 물에 푸는 방법도 있고요. 자, 호호바를 넣으면은 물 위에 약간 오일이 뜰수 있는,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싫으신 분은 우유에다가 저지방 우유는 안 되고요. 우유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잘 섞으셔가지고 물에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은 목욕법을 제안해드리면 아주 즐겁게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향을 맡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이렇게 에센셜 오일의 그 사용 방법, 아까 티슈에 떨어뜨리거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거고, 또 이렇게 공기 중에 발향할 수 있는 발향 기계가 있으신 분은 그걸 활용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은 자세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5번째도 중요한데요. 고객이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게 독려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아로마 테라피는 통증 블렌딩은 그래도 조금 즉각적이긴 하는데 어떤 지속적으로 써야 해결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해보세요라는 그런 독려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태가 어떠신지 조금 호전이 되는지 잘 맞는지 등을 트래킹 하시는 것도 좋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다른 분 상담을 하거나 할때 참고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지어드리면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하는 그런 치료와는 조금 별개로 굉장히 자연적이고 안전하게 셀프케어를 할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본래 갖고 있던 건강한 상태로의 그 회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면역력, 그리고 회복 능력, 그거를 총동원해서 이 에센셜 오일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